4시 정도 자면은 뭐 한 6시쯤 일어나서 씻고 나오는데 주중에 이제 애를 못 봐가지고 이제 밤에 들어가면 깰까봐 그냥 바로 자고 아 아빠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능력 있는 가장이 되기 위해 하숙생처럼 지내야 하는 삶의 아이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풀지 못한 채 껴안고 가는 숙제 가운데 하나겠죠. 오늘 아침도 직장인들은 묵묵히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버스가 꽉 차서 와요. 네, 만원이에요. 서서 왔어요. 서서 오셨어요? 네. 어디에서 지금 오는 길이? 수원이요. 수원에서? 네. 어디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아니요. 주침 맞으러 가려고. 너무 불쌍해요. 직장 다니신 분들이 너무 안 됐어요. 만삭의 몸으로 일터에 가는 중이신가 본데요. 안녕하세요. 주침 맞으신 거예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다리가 아파요. 얼마나 남은 거예요? 한 달 반. 한 달 반요? 조심하셔야겠다. 왕복 3시간. 홀몸이어도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통근길은 더 고달픕니다. 버스를 막 두 번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예전에 한 2주 전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두 달이 막막해요.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뭐 부분적으로 시간 될 때만 뭐 애기 아빠가 어린이집 데려다 준다거나 엄마가 좀 일찍 어린이집에서 애기 데리고 있다 그런 거 좀 도와주세요. 회사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회사는 10년? 10년이요? 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함께 나오셨군요. 등교시켜 주시려고? 등교도 매일 시켜주고 점심 때 또 데려다가 학원도 데려다주고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지금 2학년이니까 2년 차죠. 3학년 때까지만 이렇게 갈 거고 4학년 때부터 나 혼자 갈 거야. 왜요? 그냥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게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네? 그냥 혼자 갈 거야. 섭섭하시겠는데 할아버지. 내가 6학년까지 다녀야죠. 세상이 자꾸 힘들으니까 무섭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사람도 무섭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게 요즘의 현실이죠. 손자, 손녀도 둘 길러서 지금 대치동에 살고 있고 영원히 외손자, 인자는 외손자, 외손녀를 지금 길러주고 있고. 그럼 손자, 손녀도 다 길러주셨어요? 네 명이나 계셨죠. 저도 직장에 청년 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하고 나온 이 손주들을 안 빠주면 직장 생활을 못해요. 저도 다 나왔어요.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의 노년 세대. 자식들에게 살뜰에 대할 여력도 없었고 그래야 하는 줄도 모르던 시절을 지나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놈들만 키워주면 이제 임무는 끝나지. 손녀가 어른이 되는 그땐 지금보다 삶이 여유로워질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관악산 처음 안 가보려고요.